질문 있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네, 오늘 그 김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 두 분 패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전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전체 해수면은 얼마나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 면적에 얼마만큼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물에 잠길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이산화탄소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요약해도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잠길 것인가 미래에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뭐 그걸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1m 상승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인천이라든지 해안 도시들 부산 뭐 이런 지역들의 도시들이 상당 부분 한 100m 이상 해수면 라인이 도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침수가 되겠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 상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일수록 또 이번에 마린시티에서 보셨듯이 경치를 훼손한다고 방파제를 너무 낮게 만들어놨다가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수면 1m 상승이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부가 해야 할 일,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은 일단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열심히 하는 좀 더 정확한 과학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어떤 파리기후협약에서도 봤듯이 올바른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쓸 것인가 미래에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올여름 폭염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면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의 누진세가 붙을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이미 그런 작은 활동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의식이 사회적인 의식부터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용상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는 이제 안 소장님이 훨씬 더 좋은 우리 행동을 요령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온실가스를 가장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건물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 우리나라의 건물이 어떻게 아마 비용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난방이라는 게 냉방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저쪽 그 건물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소비가 건물에서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아마 선언을 했지만 전기차인가요? 뭐 그러니까
이 석유를 휘발유를 안 쓰는 이제 차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쓰고 있는 차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에 하는데 드는 이산화탄소 또 배출 그리고 보통 제가 중동이나 동남아 가보면 매연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 않았던 한 10년 전에 차들이 다, 우리나라 차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우리만 좋다고 또 그런 차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건물, 자동차 그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크게 그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줄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겠고요. 예,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라졌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그 과학자들은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조명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를 썼었죠. 근데 지금 LED로 다 바꾸고 있는데요. 그 LED가 이 똑같은 그 빛의 밝기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면서도 에너지를 뭐 40% 50% 적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술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화석연료는 다 태우면 탄소가 발생하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독일은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뭐 중국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원전을 또 짓습니다.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른데 어떻든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있습니다. 숲과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베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숲은 우리가 더 지키고 더 나무를 더 심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직장인 허건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카오스재단 강연 초반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듯이 인간세를 살고 있는데 오늘 강연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은 거의 인간 활동이나 인간이 겪는 피해 그런 인간들이 겪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사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여러 생태계에 대해서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인간 활동에 기여해서 어느 정도 크든 작든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다른 생태계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생물들이나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생물학자나 생태학자분들이 가장 연관이 많으신 분들이 기후학자이실 텐데 같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나 그런 여러 노력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사람? 예, 그 기후학자와 생태학자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생태학 연구는 그야말로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봄이 오는 시기, 개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생태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인데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이 지금 짜놓은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헝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지니까 그 꽃이 피었을 때 애벌레를 낳아서 그 애벌레가 자라서 이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 그러한
곤충들의 그 생활이 완전히 이 꽃의 개화시기하고 이렇게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산물 수확량 같은 것도 이제 수분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꽃가루를 옮기는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적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뭐 유럽의 박새라든가 이런 그 박새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이제 기르고 그 새끼가 성체가 되는 그런 사이클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그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새 새끼가 먹을 수 있는 애벌레가 나타나는 시기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새끼가 나타났을 때 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연구도 이제 생태학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기후학자랑 그런 같이 협업하는 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IPCC라는 그 연구 집단 자체가 여러 분야 생태학과 기후학뿐만 아니라 해양학 또 때로는 최근에 이제 사회학이나 인문학자들까지도 같이 역사학자들까지도 같이 이 지구 생태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각도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킹조지 아일랜드 즉 그 세종기지 근처에 있는 섬이 있는데요. 그 킹조지 아일랜드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가 생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생명 종 다양성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종 다양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 다양성이 축소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진화를 통해서 계속 더 나은 존재로 발전을 했는데 종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더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도 분석하고 생태계도 분석하고 기후도 분석하고 펭귄, 좀새풀, 남극의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태학자하고 기후학자가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도. 네,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의 기후 모델에 그 생태 모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접합해서 기후 생태 상호작용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고등학생 한민구 학생들이 좀 이따 이제 고등학생들이라 빨리 잘 시간이니까요. 먼저 그쪽 질문을 먼저 받고 다시 또 여기 패널 여기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구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예,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예, 그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짧게 질문해 주실 분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조준희입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김백민 박사님이 집필하신 극지 과학자가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라는 책을 처음 읽게 되었는데 이 책 덕분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현재 대기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나중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던 성층권 돌연 승온 현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극야Z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하강 기류의 단열 압축 현상으로 인해 성층권 공기의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게 되는 이 현상이 실제 대류권 기상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린 책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가장 최근 논문은 2015년 10월에 발표되었고 이 논문에서도 대류권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 성층권 돌연 승온 현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층권 돌연 승온이 대류권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밝혀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짧게. 네,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따로 극지연구소를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성층권 돌연 승온 현상은 성층권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봤듯이 북극이 뜨거워지면 볼텍스가 약해지죠. 성층권 돌연 승온은 성층권의 온도가 갑자기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층권에 있는 볼텍스가 약해져서 그것이 약해진 영향이 대류권까지 전파돼서 우리 기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게 진실인 것은 확인이 됐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엘니뇨라든지 뭐 북극 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지금 계속 마음에 두고 계셨죠? 질문해야 되는데라고.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질문. 아, 예, 이 앞에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유희주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엽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그 아까 남극 온도는 지금 그러니까 북극이 그 온도 상승에 비해서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설명하실 때 자료에서 보니까 남극 빙하가 뭐 계속 녹고 있다든지 빙벽 붕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내용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녹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거 논란이 많이 사그러들긴 했는데 주로 이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공격이 뭐였냐면 자 봐라 남극은 오히려 빙하가 늘고 있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해수면도 우리가 어떤 지역은 올라갔는데 어떤 지역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아졌잖아요. 남극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남극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쉽게 말해서 이쪽은 그 온도가 살짝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서남극은 오히려 북극보다 더 빨리 온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이게 영어로는 체리피킹이라고 하는데요. 체리를 따먹는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따먹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남극의 그 증가하는 것은 지역적인 현상이었다고 일단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오늘 되게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에 맞게 굉장히 열띤 토론이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땀이 막 너무 덥네요. 예,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예, 두 분 패널 선생님과 그다음 김백민 박사님 오늘 그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병수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지구 온난화는 우리나라 바깥으로 가면은 아마 가장 중요한 그 국가 과제처럼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 그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카오스 재단에서 지구 온난화 물론 이제 과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청중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용상 교수님. 네, 그 지구가 그 증폭 현상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뭐 감쇄 효과가 또 생각보다 상당하다. 그러니까 해빙이 아까 증폭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해빙이 녹으면서 증폭 현상을 일으키는 해빙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증폭 현상이 또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과연 지구가 온난화가 좀 완화가 될까? 이런 의문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는 확고하게 믿는 것이 지구 자체는 회복 능력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지구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 더 억제를 하면 지구의 회복 능력에 의해서 그 전의 단계로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행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굉장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정신이 없는데 무사히 강연을 마치게 돼서 일단은 기쁘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늘이 도왔는지 실험이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그 저는 카오스 재단에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카오스 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흔쾌히 이걸 수락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많은 생각들, 우리 그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이 강연을 실제로 들으러 오신 분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이런 두 분 그리고 저 생각을 다양하게 이렇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저한테는 소중하고 고마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예, 수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제 옛날에 어떤 프랑스 기상학자, 기후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지구 온난화나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 예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였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지만 우리가 좀 무뎌진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들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강연은 뜨겁고 토론도 뜨거웠지만 좀 이 지구 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약간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게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 강연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강연인데요. 바로 미세먼지, 그 고등어 얘기도 나오고 뭐 시끄러운 그 미세먼지에 관한 주제로 강연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이 미세먼지는 지구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고요. 패널로는 기상 전문가이신 SBS의 정구희 기자님과 그리고 IPCC의 국가 온실가스 개선 전문가로 위촉되어 계신 그 건국대학교 우정원 교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